자, 관계사 파트 앞부분 전반적인 설명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뭐라고 했냐? 관계사 파트는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나는 그 소녀를 안다. 그녀는 아니 뭐 우리말로 먼저 설명하면 나는 그 소녀를 알고 있다. 뭐그 소녀는 춤을 잘 춘다. 라는 두 문장을 나는 어떤 그 소녀를 안다고요? 춤을 잘 춘다. 추는 그 소녀를 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이 어떤 시의 덩어리가 되는 그런 문법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부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관계부사 파트가 나오면 이제 영어를 좀 섞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은 좋지 않은 설명이긴 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 설명을 100% 그대로 머릿속에 넣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될게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관계사 파트가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앞부분에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자,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나 둘 다, 지금부터 어떤 시를 시작한다는 사인으로 when, where, how, why를 이번에 쓰는 거야. 야, 부사,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얘기했었냐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의문사,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앞에서 관계사 파트에서도 설명했는 게 뭐냐면 관계사 파트에서 등장했던 단어가 who나 which, 뭐 경우에 따라서 whom도 등장하기도 했고 whose도 등장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뭐 물론 that도 나오긴 합니다. 여기에 얘들이 등장인물이었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근데 사실은 네가 요 단어도 요네 단어는 관계사 파트 말고 원래는 어디서 배우는 거냐 하면 원래는 의문사에서 원래 배웠었어. 근데 지금 여기에 뭐에도 등장하냐? 얘들이 관계사라고 하는 파트에도 등장해. 이걸 무슨 얘기냐? 아, who가 누구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지금부터 아무 뜻도 없이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라는 사인으로도 사용된다는 얘기고. which도 마찬가지. 원래 which do you like?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의문사였는데 그게 의문사가 아니고 무슨 쓰임도 있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쿵도 마찬가지 누구를 이란 뜻인데 얘도 누구를 이란 뜻일 땐 의문사인데 근데 의문사가 아니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나오는데 다짜 떼버리고 춤을 잘 춘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춤을 잘 추는 을 만들겠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는 거 등장을 먼저 하는 거야. 후스도 마찬가지 원래는 누구의 로 먼저 배웠어.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사용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 다음 뭐 that도 물론 등장합니다만 that도 나중에 얘기하고. 그 마찬가지 관계부사 파트도 뭐냐 여기에 등장인물들을 먼저 보면 when, where, how, why가 보여. 그러니까 뭐 when이 원래는 언제란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where도 마찬가지 어디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why도 왜란 뜻도 있지만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how도 어떻게란 뜻도 있지만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우는데 근데 여기 설명 먼저 보면 이제 선행사라는 말을 전에도 설명한 적 있어. 선행사는 항상 명사인데 지금 배우는 게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뒤로 가는 거야?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 어떤 명사가 뭐 the girl I know, the girl who dances very well 이런 게 있다. 그럼 I know the girl who dances very well 할때 the girl이 who dances very well이라는 관계사 절의 꾸밈을 받는 선행사란 말이야, the girl이. 그래서 선행사란 용어의 정의를 알아야 돼. 선행사란 관계사 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선행사가 the time이거나 the day, 뭐 the month, 뭐 the year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런 게 선행사면 관계부사 when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조건 when을 써야 된다는 건 아니야. 내가 이 설명을 100% 해설을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있어. when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the place, 그 장소란 뜻이지. 뭐 the house, 그 집이란 뜻이지. 그럼 이럴 때는
관계에서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사인으로서 where를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선행사가 the reason, reason의 뜻이 이유야, 이유. 그러니까 선행사가 the reason이 오면 관계부사로서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사인으로 why를 쓸 수도 있다. 써야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마치 지금 이 책은. 근데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the way, the way의 뜻은 그 방법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 뒤에 how가 와서 뭐 누가 뭐뭐 하는 방법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how를 쓸 수도 있는데 나중에 뭐는 없다 이런 얘기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예로 들고 있는 걸 볼게. 자, 문장 한번 읽어볼 건데, 첫 번째 문장.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my Erica. 이러고 있죠. I remember가 주어 동사 부분입니다. 누가 다 부분. 내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무엇을 기억한대? 그날을 기억한대. 근데 여기에서 그날을 꾸며주고 싶대. 그냥 보통 날이 아니고 어떤 날을 기억한다는 얘기야. 내가 에리카를 만났었다죠. 이렇게만 하면. 근데 이 when이 언제, 그러니까 when의 뜻은 네가 이제 지금 이것까지 배우면, 관계사까지 배우면 총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야. when은 의문사로서 언제였죠? 그 다음에 접속사로도 배웠어. 누가 뭐뭐 할 때란 뜻, 2번 뜻이었고요. 이제 3번 뜻, 내가 에리카를 만났었다인데 다 떼버리고 에리카를 만났던 그날을 기억한다. 근데 여기에다 이제 when을 써야 된다고 하고 있어. 그럼 when을 왜 써야 되는지 보자. 그리고 이 책에서 마치 the day가 지금 이 the day가 선행사일 때 뒤에 관계부사 when을 써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문장인데 when을 쓸 수 없는 문장도 있어. 여기 왜 when을 써야 되는 건지 먼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관계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두 문장으로 다시 분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장 그대로 쓰면 누가 다? I가 remember 다. 무엇을? The day를. The day는 the day인데 when I met Erica 이러고 있어. 그럼 요 부분만의 뜻은 내가 에리카를 만났었다 인데 얘 때문에 만났던이 됐고 the day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럼 여기에 when을 왜 써야 되냐면요,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를 먼저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두 문장 하면 나는 기억한다 그날을 더하기 내가 에리카를 만났다 그날에. 그쵸, 나 그날 에리카를 만났어. 이렇게 두 문장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두 문장 분리해보면 누가 다? I가 remember the day 더하기 누가 다? I met whom? 에리카. 한 다음에 the day가 그냥 들어와요? 달고 들어와요? 뭘 달고 들어와요? What the day?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the day를 또 넣어야 돼. 그러니까 두 문장 분리할 때 관계사에서는 항상 얘가 다시 등장해야 돼. 등장해야 되는데 근데 I met Erica the day 하면 안 돼. 내가 필요한 게 여기에 내가 만났다며.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어? whom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 다음에 the day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왔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the day? on the day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거꾸로 윗문장으로 가는 과정을 거꾸로 해보면 그러면 우리말 해석은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나는 에리카를 그날 만났다. 를 합치면 나는 어떤 날을 기억한다고? 내가 에리카를 만났던 날을 기억하잖아. 그러면 얘랑 반복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요렇게 무슨 시 됐으니까 어떤 시 덩어리 됐으니까 이 문장이 꾸미로 갈 거래. 그래서 항상 어떤 시 되는 문장을 마침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문장이 아니게 됐으니까 요렇게 해요.
네가 꾸미러 갈 거야.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갈 거야. 들어갈 땐 반드시 선행사 뒤에다가 떠나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찾냐? 반복된 걸 찾아. Today. 한번 길어봤자 is이죠. 그러면 얘가 없어져. 뭐가 되냐 얘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today는? 사물이니까 who가 아니고 which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가 요렇게 가면 돼. 그러고 나면 요렇게 가면 드디어 뭐가 완성됐냐? 관계사 절이라는 게 완성된 거야. 다른 그러니까 의미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꾸미러 들어갈 준비가 다 끝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선행사 뒤에다 이렇게 갖다 보면 I remember the day which I met Erica on 하면 이것도 맞는 문장이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뭘 쓴 거냐면 관계 부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를 쓴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 아 이거 어차피 요것만 바꾸면 둘 다 명사니까 얘를 관계 부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 위치로 바꿨어. 근데 아 얘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 그래서 얘를 아까 전에 뭐로 바꿨었냐?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아이 on which 하지 말고 그냥 이거 when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런데 똑같이 내가 the day가 선행사인데 when을 못 쓰는 문장을 한번 보여줄게. 자,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그날은 매우 추웠다. 됐습니까? 그럼 일단 영어로 하면 일단 이건 똑같겠죠? Today was very cold.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꾸미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얘는 뭐가 되면 돼?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웠겠죠? 그리고 다 잣대버리고 어떤 시의 느낌이 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가 긴 게 꾸미기 때문에 우리말은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없지만 영어에선 뒤로 갈 거야. 됐습니까? 자 요런 말은 나는 매우 추웠던 그날을 기억한다가 될 거야. 만들 거야 이 문장을. 자, 그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똑같이 네가 꾸미러 들어갔구나. 그러면 네가 꾸미러 가자. 그 다음 뭐 찾는다? 반복된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없애줘야지 자연스러워. 아까도 지웠잖아. 그쵸? 그럼 얘가 when이 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냥 위치란 말이야. 어?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된다? 얘가 제일 앞에 있어야 돼. 그러면 꾸미러 갈 준비 끝났네?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된다? I remember the day which was very cold. 그러면 여기에 책에서는 마치 뭐라고 설명하는 것 같냐면 선행사가 today면 무조건 여기다가 when을 써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when을 써야 되는 건 방금 위에 예문처럼 today 두 문장 분리했을 때 today가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뭐더 day가 돼야 할 때 뭐더 day? I met Erica on the day. 그래야지 when에 대한 대답이 되죠. 그럴 경우에 여기다가 위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 그래서 관계사 파트에서 계속해서 어떤 능력이 중요하냐? 두 문장 분리하는 게 중요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 먼저 보면 우리가 묵었던 그 호텔은 우리가 머물렀었던 이 말이지 우리가 머물렀었던 호텔은 그다지 깨끗하지가 않았었단 문장이야. 그러면 여기에 그 호텔 얘가 문법적으로 뭐가 될 예정이냐?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서 다에서 다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슨 절이 될 예정이다? 관계사 절이 될 예정이야. 근데 우리가 묵었던 그 호텔 안만 길어봤자 뭐지?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It wasn't very clean인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 우리가 머물렀었다는 뭐야? 우리가 머물렀어. Stayed 모두 호텔. In the hotel. 그렇죠. In the hotel. 그 다음에 the hotel wasn't very clean. 자, 이거 강문장 해석을 보면 우리는 머물렀었다. 그 호텔에. 그 호텔은 깨끗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머물렀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우리가 머물렀던 그 호텔은 매우 깨끗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반복된 게 뭐야? 더 호텔. 그렇죠. 반복된 건 더 호텔과 더 호텔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 더 호텔 얘가 꾸미러 가게 됐으니까 얘가 이제 뭐로 바뀔 거다? 얘가 위치로 바뀌겠지. 그리고 얘가 여기 있으면 꾸미러 못 들어가잖아. 시작하는 부분으로 얘를 요렇게 옮기겠지. 그런데 얘가 따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in which we stayed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다? The hotel in which we stayed wasn't very clean. 요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in which 어차피 in the hotel이 뭐에 대한 대답이었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었잖아. 그래서 in which를 써도 되지만 이 자리에다가 in which 대신에 where를 쓰고 꾸미는 말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다? The hotel, stayed wasn't very clean. 됐습니까? 그래서 그 문장이 여기 있잖아. The hotel where we stayed wasn't very clean. 그리고 이 문장을 관계사라는 문법을 제대로 이해 못한 애들이 해석하기 되게 어려워해. 왜 어려워하냐면 여기에 뭐가 눈에 보이냐면 우리가 머물렀었다가 보여. 만약에 옆에 이렇게 해석이 없으면 The hotel where we stayed wasn't very clean 하면 Where we stayed 해놓고 갑자기 wasn't very clean 나오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몰라. 호텔이 나왔고 우리가 머물렀다? 호텔에서 우리가 머물렀었다? 깨끗하지 않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반드시 얘를 어떤 시, 아 이거 어떤 시 시작하는 where구나. 그래서 우리가 머물렀, 얘 뜻은 없어 그냥. 그냥 우리가 머물렀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어떤 시의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거 아니고 when도 아니고 how도 아니고 why도 아니고 왜 where를 써야 되냐 하면 We stayed 모두 호텔 in the hote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물론 where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때 where는 의문사의 where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쓴 where는 의문사의 where가 아니고 뭐다? 관계 부사 where다. 2번 뜻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reason why I called you was to invite you. 응? 이거부터 먼저 볼까? Invite you가 뭔 뜻이야? 당신을 초대하다. 그럼 to invite you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는데? to 부정사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만들면? 아... God, 위하여, 위한, 해서. 사실 넌 더 배웠어. 결과작용법도 배우고요. 그 넷 중에 뭐가 어울리지? 것이었다 하고 있죠. 명사작용법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이유래? 내가 너에게 전화했었다죠. 분명히 이렇게 보면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다? 근데 얘 때문에 내가 너한테 전화했던 이유는 the reason이 선행사란 말이야 지금. 그럼 여기에 왜 why가 와야 되냐?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이야. For the reason.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The reason was to invite you. 그 이유는 너를 초대하는 것이었다. And I called you. 내가 너한테 전화했다. 무엇 전화했어? 왜 전화했어? 그 이유 전화했어. 그 이유 때문에 전화했어.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I called you the reason이 아니고 I called you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어. 왜?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for which를 쓸 수도 있고 이 자리에 뭘 쓸 수도 있다고? For which를 쓸 수도 있고 대신에 why를 쓸 수도 있다. What the reason이니까 for the reason이니까 what the day이니까 what the day on the day what the time이니까 9시에 at 9 o'clock 그럼 what the time이겠어? At the time이니까 at the time이니까 그때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in, 아, the way가 생략됐어. 그래서 네 번째 문장 I want to know. 내가 뭐 쓸 거 있나요? 다 썼나요? 네. 내가 알고 싶답니다. 여기 이제 the way가 생략된 거야. 내가 알고 싶다. The way. 뭐가 알고 싶다? 그 방법에 알고 싶대.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How he made many friends. 그가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던 the way를 알고 싶다. 여기에 the way가 생략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관계대명사 후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지금 자 니네 지금 일과 진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지금 단어 다 끝났어? 뭐라고 있는지 모르죠. 단어 파트 끝났어? 단어 시험 쳤어? 아니요. 단어 다 끝났어? 그럼 대화 파트 넘어갔어? 듣고 말하고 뭐 대화하는 거 했어? 아마 안 했을걸요. 문법은 했어?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죠 학교에서. 왜냐하면 학교 복습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죠 뭐. 자 관계대명사 who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제일 먼저 배운 who는 뭔데 누구란 뜻의 who였는데 이제 그거 말고 무슨 뜻의 who도 있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뜻은 없이 누가 다가 있는데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꿔버리겠다. 이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위치해서 네가 좋아한다. 네가 좋아한다. You like. You like겠죠.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그 소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Who you like. 더 girl who you like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 지금부터 배우겠대. 자 설명을 들어보면 막 체할 것 같습니다. 뭐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며 라고 돼 있는데 이거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 분리 시 라는 말을 넣어야 돼. 두 문장으로 분리했을 때 이 후가 and he로 바뀌거나 and him이 되거나 and his 아 이게 후니까 and his는 아닌 거구나 and she and her 이런 걸로 분리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준다. 내가 맨날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러니까 후 해놓고 무슨 말이 쭉 나오고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뭐 the police officer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누가 뭐뭐 하는 경찰관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the man 이런 거 하지 뭐.
The man who you 뭐 talked with 뭐 이런 거 네가 함께 대화를 나눴던 그 남자 뭐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 선행사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이 선행사라는 말을 관계사 절에 이걸 관계사 절이라 그래. 어떤 시 동어리 후임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대명사 후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씁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 씁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자, 이제 관계 대명사도 이제 앞으로 이제 다 배우면 알겠지만 주격도 있고 주격 관계 대명사도 있고 소유격 관계 대명사도 있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도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라는 말로 이해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the man이 있어. 그럼 두 문장 분리했는데 the man이 두 문장 분리했더니 he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he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 who를 보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the man이 다음 문장에 또 들어가는데 him이 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him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who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who's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에 who's를 쓰냐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the man이 여기에 들어갈 때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his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관계대명사 who's를 써야 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거야. 여기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에 대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어 역할을 할 때 쓰며 라고 그랬어. 주어 역할을, 그러니까 이 후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시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동사가 온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 자, 그러니까 뒤에는 동사가 온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예문을 먼저 보고 나서 이걸 다시 설명할게. 여기는 적합한 예문이 별로 안 보이네. 자, 일단 보자. He is the actor. He played the role of Batman 하고 있어. 그럼 role의 뜻은 역할이야. 됐습니까? 자, 관계 대명사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는 일단 관계사 전체에서 1단계와 2단계는 우리말로 진행합니다. 지금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 했으니까 문장이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뭔가 각 문장을 뭐한다? 해석합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소녀를 좋아한다. 그녀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단계. 2단계는 우리말로 한 문장을 만듭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위를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소녀를 좋아한다고? 그렇죠. 큰 눈을 가진 그 소녀를 좋아한다. 나 됐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 하는 거냐? 야, 그녀가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되기로 했대. 네가 꾸미러 간대. 3단계.
반복된 것을 찾아서 이게 반복된 건 뭐? 더블 시. 그렇죠. 이제부터는 우리말 안 해도 돼. 여기서 뭐 하란 말이야? 얘 대신에 후. 후. 후문 안 됩니다. 후문 목적격이죠. 됐습니까? 여기서 뭐 하란 말이야? Who I like, who has big eyes. 자, 여기서는 4단계하고 5단계가 똑같이 생겼어. 왜냐? 이미 제일 앞에 있어. 응? 얘를 일로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얘가 하는 일은 큰 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얘 때문에 큰 눈을 가지고 있는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어야 돼. 그리고 4단계하고 5단계가 똑같은 이유는 얘가 무슨 어였기 때문이다. 주어였기 때문이다. 그럼 아닌 경우도 있나요? 아닌 경우도 있어. 좀 이따 보여줄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4, 5단계가 똑같아. 됐습니까? 6단계. 이렇게 하면 선행사 뒤로 갈 준비가 끝난 거야. 됐습니까? 관계사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런 표시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선 어떻게 하란 얘기야? 컨트롤 X,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난 좋아한대. 뭘 좋아한대? 더걸 좋아하네. 더걸은 더걸인데 어떤 더걸인데? 큰 눈을 가지고 있다 였는데 얘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안 적어놔도 다 알죠. 자, 관계사절은 관계사라는 문법은 어려운 문법은 아니야. 근데 자잘한 규칙들이 좀 많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라 했어.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는데 더 걸이 다음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에 따라서 she도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소유격의 her가 될 수도 있었고 목적격의 her가 될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 she, 주격의 she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를 보고 she가 변한 후를 보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아까 전에 내가 그 말한다 그랬죠. 주격 여기에다가 뒤에 동사가 온다에다가 형광펜 칠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가 오니까 그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 문제. 다음 문장 중 틀린 것을 내놓고 I know the boy who liked to play tennis. 무슨 얘기하고 싶어? 내가 알잖아. 뭘 알아요? 그 남자애를 알죠. 남자애는 남자애인데 이거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하네. 테니스를 치는 걸 좋아한다는데 얘 때문에 테니스를 좋아하는 이 됐죠. 이거 어디가 틀렸게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얘 대신에 위치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Likes. 그렇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어? 왜 여기 likes 돼야 되지? 두 문장 분류해봐. I know the boy. And. He잖아. 그럼 he like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맨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격 관계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격 관계사 뒤에는 뭐가 나오는데? 가 나오는데 그 녀석의 형태를 자 그래서 형태를 조심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눈치를 봐야 돼. 첫 번째 뭐? 선행사의 수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냐? 두 번째 내용상의 시제 됐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보고 동사가 뭐 is가 올지 was가 올지 뭐 goes가 와야 될지 went가 와야 될지 has gone이 와야 될지 have gone이 와야 될지 가 정해진다고. 내용상의 시제와 선행사의 수 안만 길어봐 다른 내가 하는 말로 쉬운 버전 안만 길어봤자 해봐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 He is the actor. He played the role of Batman. 1단계. 1단계. 그는 배우다. 배우다. 그게 끝이야? 그럼 배우다 그는 배트맨의 역할을 롤 오브 배트맨을 플레이드 했었다 그럼 2단계 2단계 그는 배트맨 역할을 연기한 배우이다 배우이다 그럼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아, 네가 꾸미러 가기로 했구나. 저 3단계 뭐? 반복된 것을 찾아 일주일을 보낸다. 그럼 뭐? 여기에 얘랑 얘가 갔죠.
근데 둘 중에 뭐를 할지는 뭘 다시 쳐다보면 돼? 아, 배우는 배우인데 어떤 배우? 배트맨 역할을 연기했던 배우니까 얘는 빼고 얘가 선행, 지금 뭐 찾는 거냐면 선행사를 누구로 할 거냐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 밑줄 긋고 선행사는 가만 놔두고 됐습니까? 그럼 4단계는 얘를 사람이네로 바꾸죠. 5단계는 얘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되죠. 문장의 제일 앞이 아니고요. 관계사절의 제일 앞에. 그러면 주격이라서 벌써 앞에 있구나. 4단계, 5단계 똑같네. 그럼 이제 아까 밑줄 걸었던 선행사 뒤로 가서.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다? Who played the role of Batman?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해석하면 배트맨 역할을 연기했었단데 얘 때문에 연기했었던 것 선행사 명사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다. 그가 배우라는 건 팩트지. 그래서 무슨 취재? 그가 배트맨 연기를 역할했던 건 영화가 다 끝났고 개봉했으니까 연기했던 건 과거 일이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시제 과거 여기에 만약에 현재 연기 중이야. 그러면 who is playing으로 여기를 또 바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영화 촬영 다 끝났나 봐. 그래서 여기 과거 시제로 썼죠. 여기는 팩트라서 현재 시제 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 또 broke ran away 무슨 뜻일 것 같아? 달리다가 창문을 깼다. 그 창문에 그다음 자, 지금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이거 문장하고 요 문장 한번 비교해 보면 얘는 he the actor who played the role of Batman은 끊어읽기 표시하면 여기서 시작했지. 여기서 끝났어. 관계사절이 제일 끝에 있어. 그래서 얘는 해석하기 별로 안 어려워해.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내가 앞으로 너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야 이거 그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물어볼 거야. 이건 그걸 해야 돼. 그게 뭐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he ran away야. 그리고 run away의 뜻은 도망치다란 뜻입니다. 그럼 he ran away가 무슨 뜻인데? 그는 도망쳤단 말이지. 자, 이거 그걸 한다란 얘기가 바로 뭐냐? 초간단 버전을 할까 말까 이 말인데, 이거는 초간단 버전을 해야 돼. 왜냐하면 얘는 여기서 시작했어. 자, 관계사가 문장의 끝에 있을 때는 끝을 찾기가 쉬워. 근데 관계사가 지금처럼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반드시 뭘 찾아야 된다? 끝도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이 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표시도 같이 하는 거야, 맨날. 그리고 초간단 버전 했으니까 뭐였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뭐였어? He ran away라며. 그럼 끝은 어디겠어? The boy who broke the window ran away. 자, 이 문장은 다른 관계사, 방금 전에 봤던 관계사랑 뭐가 다르냐? 관계사절이 중간에 삽입돼 있어. 그래서 그걸 해야 돼. 그거 뭐? 초간단 버전.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 더보이가 달아났다며. 더보이는 더보이인데 어떤 더보이 처리하면 돼, 이거. 그렇죠. 창문을 깼었다지. 근데 얘까지 합치니까 창문을 깼었더니야. 그러면 창문을 깼었던 더보이. 앞만 길어봤자 He ran away. 창문을 깼던 그 보이가 남자애는 달아났습니다.
자, 늘 관계사를 할때두 문장 분리하는 거 연습을 하는데요. 이거 두 문장 분리할 때는 뭐라고 할 거냐? 야, 이런 문장 두 문장 분리할 땐뭐 해야 된다? 쭉 까고 쏙 빼야 돼라고 얘기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볼까요? 자, 그래서 The boy who broke the window ran away는 두 문장 분리하면 쭉 가서 뭐? The boy ran away. And he broke the window. 알겠습니까? 자, 이 과의 제목이 뭐라고? 관계 대명사라며. 그래서 and는 두 문장 분리했을 때 and는 두 문장을 관계 맺어주지. he는 대명사지. 그러니까 지금 이 who가 하는 역할을 접속사, 관계를 맺어주는 접속사와 대명사 he의 역할을 who가 다 하고 있지. 그래서 얘 이름이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라는 일본 놈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제가 설명하는 버전은 누가 다, 누가는 없어졌네. 누가는 없어졌어. 불완전해. 그래서 그냥 창문을 깼었다는데 닫혀 떼버리고 창문 깼던 보이가 도망갔다. 됐습니까? 자, 요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관계사절이 중간에 삽입됐으므로 쭉 그걸 해야 돼. 그거 뭐? He ran away.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장 어딘가 틀렸거든요. 오케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The girls who are from Korea is beautiful. 여자, 그 여자아이들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어디가 틀려올게? is 그쵸? 아, 아닙니까? 이건 그거 해 마라. 그게 뭐, 초간단 버전 할까 말까? 다른 말하면 관계사절이 중간에 들어있냐, 아니냐? 그거 할까 말까? 그거 해야죠. 그거 하면 뭐예요? They are beautiful 해야 되잖아. They are beautiful. 자, the girls는 girls인데 어떤 the girls야? Who are from Korea? 한국에서 왔다. 한국 출신이다는데 다짜 떨어지고 한국에서 온 됐어.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그러니까 they is beautiful이 웬 말이냐 이 말이. 자, 관계사절이 이와 같이 문장의 중간에 들어있을 때 뭔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너한테 뭐라고 하냐? 그거 할까 말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 할까 말까라고 얘기하는 건 네가 관계사절이 중간에 있는 걸 눈치채냐 못 채냐를 테스트하는 거야. 관계사절이 중간에 나온다는 얘기는 주로 무슨 어를 꾸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야 이거? 주어지. 주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되지. 자, 한국은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 Korea is beautiful이라고 하면 되지. 코리아 뒤에 is가 있으면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아.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한국이 아름답다는 얘기야? 여자애들이 아름답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앞만 길어봤자 day인데 여기에 is가 오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관계사들이 중간에 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랑 이제 CF 비교해서는 뭐냐? 네가 제일 먼저 배운 후에 대한 얘기야. 이 후는 제일 먼저 배운 건 누구라는 뜻이며 선행사가 없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 어떤 사람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는 선행사를 수식하며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뜻은 없고 역할만 한다 그랬어. 다짜 떼버리고. 어떤 시의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버린다.
자, 이건 네가 아직 안 배운 문장이야. 이거는 간접 의문이란 걸 배워야 돼. 일단 읽어볼까? Do you know who the boy is? 는 여기에 who는 의문사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넌 아니 그 남자의 그 남자아이가 누구인지를 너 그 남자아이가 누구인지를 자 이거 아직 안 배운 문법이라고 했는데 살짝만 알려줄게. 자 이거는 Do you know who the boy is?는 사실은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 거야. 자 이거는 뭐랑 뭐를 합친 거냐 하면요 더하기 너는 아니 더하기 이거 두 개 합친 거야. 그럼 뭐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who is the boy 한번 길어봤죠? Who is he? 자, 얘를 보고 뭐라 하냐? 얘를 보고 직접 의문문이라 그래. 근데 who is he가 do you know란 문장이랑 합쳐졌어.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는 물음표 두 개지. 그치? 근데 합쳐졌으니까 문장 부분은 한 개밖에 안 남았지. 그렇지? 자, 이 물음표는 1번 물음표일까? 2번의 물음표일까? 1번 얘가 갖고 있던 얘는 사라졌어. 왜냐하면 뜻이 이렇게 됐잖아. 그쵸? 그러면 그 남자가 누구니 너는 아니? 라고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who is he는 뭐하는 느낌이 들어? 묻는 느낌이 들어. 근데 합쳐질 때는 이게 묻는 느낌이 들면 안 돼. 묻지 않는 느낌으로 다시 바꿔야 돼. 그래서 뭐는 묻는 느낌이 들지만 Who is he? Is he?는 묻는 느낌이 들죠. 근데 얘는 지금 뭐로 바꿔놨어? Who? He is로 바꿔놨죠. 이걸 보고는 간접의문이라고 하는데 이 Who는 자 이게 만약에 관계대명사라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명사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이거 동사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가 없다? 관계사가 될 수 없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사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근데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 Do you know the boy who is sitting on the bench? 이건 무슨 뜻일까? 너는 벤치 위에 앉아있는 남자아이를 아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떤 시험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냐? 분명히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 Who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문사의 훈지, 관계사의 훈지를 구분할 줄 아는 문제 풀 줄 아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A 같은 경우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3단계 하고 쭉 해야 되겠네. 알지? 1단계는 뭐였더라? 각 문장 해석. 2단계는 문장 만들면서 어느 문장이 꾸미로 들어갈 건지 됐습니까? 4번 문제 하나 낼게.
이거 한 문장만 눌러. 제임스 likes a girl 더하기 the girl is cute.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라는 파트가 사실은 중2 때 배워야 하는데 보통은 2학기 때 배우거든요. 책을 왜 그렇게 해놓고 쓰냐? 볼펜 묻어가지고. 가지가지 한다. 에이구. 자, 그래서 관계사 파트가 2학년 때 배우긴 하는데 보통 다른 학교는 이 문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2학기 때 하거든요. 근데 니대 교재는 1학기 때 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2학년 2학기 때 할 거기 때문에 단어가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 모르는 단어 네가 찾아가면서 해야 돼. 오케이. 뭐 employee 같은 거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diligent 찾아봐야 되겠죠. diligent 반대말 L로 시작하는 거 다음 시간까지 조사해 오시고요. 조심 조용히 하시고요. 알더라도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patient란 단어가 있습니다. patient처럼 생겼는데 patient. patient는 명사로서의 뜻과 형용사로서의 뜻을 찾아오세요. 이름 시로서의 뜻과 어떤 시로서의 뜻이 있습니다. 너무 뭐 receive 같은 거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찾아볼 게 너무 많다면 medical treatment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적인 처치, 의료적인 치료란 뜻입니다. medical, 의료적인 treatment, 치료, 처치, 돌봄. 그 다음에 B에는 뭐 뭔가 틀렸으니까 발의해 고쳐라 했고요. 자, 얘들은 다 당연히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고요. 됐습니까? 끊어읽기 표시해 오시기 바랍니다. 끊어읽기 표시하면서 그거 해야 되는 문장이 뭔지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초 간단 버전. 모를 만한 단어는 뭐 도를 알 거고. 그다음 계속해서 C. 나를 도와준 그 경찰관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얘는 이제 우리 말을 끊어읽기 표시해 보세요. 끊어읽기 표시하면 분명히 뭐가 나와야 되냐?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되겠죠. 끊어읽기 표시하시고 미리 살짝 생각해 볼 만한 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도 생각해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관계사라는 파트도 가만히 보면 몇 문장이 몇 문장 되기 때문에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동사가 두 번 등장해. 그 동사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얘를 왜 이렇게 생겨야 되지? 얘를 왜 이렇게 생겨야 되지? 이런 것들. 아, 이거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서 풀이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weatherman이란 말 안 쓰는데 성차별적이라서 weather forecaster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weatherman을 썼네요. 옛날 책에서 그대로 긁어 왔나 보다야. 그다음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whose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whose를 보고 뭐라 그러냐. 아까 전에 관계대명사 who에 참 한 가지 더 적어 놓으면 미안한데 얘는 뭐였다? 얘는 주격.
관계사였습니다. 선행사가 뭐일 때의 주격 관계사였냐면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 관계사 후에 대한 얘기를 방금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 후스는, 자, 관계사 후스 같은 경우 나중에 뭐 이거를 설명하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선행사가 사람일 때도 쓸 수 있고요. 얘는 사물일 때도 쓸 수가 있어. 뭐 그건 뭐 나중에 자체 얘기하고. 그래서 예를 보고는 무슨 관계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스의 1번 뜻은 네가 의문사로서 누구의 라는 뜻으로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뭐로도 사용되냐, 소유격 관계사 후스라는 게 있단 말이야. 지금부터 아무 뜻도 없지. 나는 아무 뜻도 없고 그냥 지금부터 어떠시 시작합니다 라는 사인으로서 사용되는 건데, 미리 조금 얘기하면 선행사가 예를 들어서 뭐 the man이었어. 두 문장이 한 문장 있고 또 다른 문장이 또 있는데 the man이 한번 앞 문장에, 그러니까 뭐 꾸미는 문장 되지 않는 문장에 the man이 있었고, the man이 다음 문장에 꾸미는 문장이 될 예정인 문장 속에 들어갈 때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었는데 he도 될 수 있고 his도 될 수 있었고 him도 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뭐가 되는 상황? his가 되는 상황일 때 이 his 대신에 두 문장 한 문장으로 거꾸로 바꿀 때 이 his를 지우고 whose를 쓴단 말이야. 그걸 보고 소유격 관계사 whose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 소유격 관계사 후스 뒤의 명사와 항상 덩어리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소유격 뒤에 늘 뭐가 왔어? That is my. 이렇게 끝나는 문장은 없죠. That is my book이라 하든지 That is my 뭐 friend라고 하든지 하여튼 소유격 뒤에 늘 명사가 오죠. 그러면 소유격 관계사 후스 뒤에도 항상 명사가 있을 거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후스만, 자 아까 전에 어떤 단계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 중에서 어떤 단계가 있었냐면요 관계사를 관계사 절 안에서 제일 앞으로 이동시킨다라는 단계가 있었는데 이 단계에서 소유격 관계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후스만, 후스가 저 뒤에 어딘가 있었어. 내가 시커니, 아 얘가 반복됐는데 여기 the man이 선행사고 여기에 his로 됐는데 his가 그럼 후스로 바꾸면 되겠네? 그래놓고 얘를 이제 5단계에서 앞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후스만 앞으로 가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돼. 그 뒤에 있는 5단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명사의 다음에 이거. 어? 저 소유격 관계사 후스 뒤에 명사. 명사와 항상 덩어리를 이룬다. 소유격 관계사 후스에 주의할 점. 아까 전에 주격 관계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였냐? 주격 관계사 뒤에는 뭐가 나올 예정인데? 동사가 나올 예정인데 개꼬라지를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면 소유격 관계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 소유격 관계사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지 제대로 맞는 거다. 어느 다 만약에 후스 뒤에 명사 없어. 후스, he is 뭐 이러고 있어. 뭔가 틀렸단 말이야. 아까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좀 깔끔한가 생각 안 나?
I like the boy. My friend doesn't like his brother. Okay. 그러면 나는 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2단계는 뭐 할 차례죠? 우리말로 한 문단 만들어야죠. 나는 어떤 그 손을 좋아해? 내 친구가 형을 좋아하지 않는 그 남자애를 난 좋아한다. 너무 이상한 문장이다. 아, 좀 뭐 좋은 거 없나? 깔쌈한 거 없나? 일단 히스는 쓸 거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히스를 쓸 수가 없잖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만들어져. 내 친구의 동생이 그를 좋아한다. 그 의가 어딘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얘를 뒤로 보내려고 그러면 뭐 깔끔한 거 없다. 이거 하고 일단 하면 되겠다. 난 그의 이름을 모른다. 오케이. 그러면 한 문장 하면 나는 이름을 모르는 그 남자아이를 좋아한다가 되겠죠? 그 남자아이를 좋아한다. 지금 여기 단계는 우리말로 할 거고 이 표시만 할 거기 때문에 영어 문장 그대로. 나는 이름을 그 남자애를 좋아한다. 하는 순간 뭐 하기로 했다? 야, 네가 꾸미러 가야 된대. 했죠? 3단계는 뭐 하죠? 반복된 거찾기. 습니까? 뭐가 반복되고 있어? 더 보이랑 히스가 반복되고 있죠. 더 보이가 여기 들어갈 때 히가 될 수도 있었고 히스가 될 수도 있었고 힘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히스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하고 얘가 안 꾸미지 않고 그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러니까 더 보이를 보고 선행사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뭐로 바뀔 예정이다? 그 녀석으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관계사는 뭐다? 호스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좀 다시 크게 해야 되겠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할 준비를 완성시킵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뭘 조심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반드시 데리고 가야 돼. 왜?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다 끝났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완성된 문장 읽어보세요. Name,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된 거다. 나는 이름 모를 그 남자아이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반드시 뭘 이루고 있어야 된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소유격 관계사에서는. 됐습니까? 제 설명이 잘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관계사 파트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힘들어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잘 배워서 니네 학교 애들
관계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 규진이가 설명도 좀 해줄 수 있고 하면 좋겠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앞만 길어봤자 이런 애들이 뭐래 모르겠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는 이제 말로 설명해 놓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풀어보겠습니다. 후스는 선행사가 사람, 사물, 사물, 동물이고 아까 전에 후는 사람일 때만 쓴다 했어. 근데 그에 반해서 후스는 사물일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소유격 역할을 하며 라는 얘기는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얘기야. 문장 분리시라고 그냥 쓰면 되겠죠. 문장 분리시. 만약에 선행사가 더 걸이었어. 그러면 두 문장 분리했더니 얘가 소유격의 her가 돼서 뒷문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이 얘기 나오죠. 뭐를 이루고 있다? 뒤에 명사와 뭘 이루고 있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치 논개하고 일본 외장하고 붙어있듯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논개가 뭐한 사람인지는 알죠? 그 예, 일본 외장을 그렇죠 딱 붙들고 자결한 사람이죠. 덩어리로 함께 이동해야 된다. 용궁까지.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싱겁게 내가 일부러 아까 막 그냥 쉬운 문장 할 수도 있는데 머리를 싸맨 이유가 소유격이 주어 자리가 아니고 저 뒤쪽으로 보내려고 내가 머리를 한참 싸맨 거야. 지금 예문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전부 다 소유격이 주어 자리에 있어. 지금 주어 자리에. 그래서 뭐를 보여줄 수가 없냐면 덩어리 지어서 함께 같이 한 덩어리 되어서 이동하는 걸 보여주기가 힘들어.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은. 자, I know a girl. 나 어떤 여자아이를 알죠? Her cat is very smart. 그녀의 고양이는 매우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뭐 2단계. 나는 고양이가 매우 똑똑한 가지고 있는 뭐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니까 좀 어렵네. 나는 그녀 소유의 고양이가 매우 똑똑한 소녀를 알고 있다. 뭐 이런 문장이 될 거니까 네가 이거 하겠다네. 그러면 뭐 찾기 얘랑 her랑 똑같네. 그럼 여기에 이제 허를 쓸 수도 있죠. 더 걸어서 지금 되어 있지만 맞죠? 그럼 얘를 이제 뭐로 바꾸겠다? 후스로 바꾸겠다. 후스로 바꾸죠. 그러고 나서 얘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덩어리 지어야 되는데 이미 앞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뒤에 있었다면 한꺼번에 후스만 오는 게 아니고 후스캣이 이렇게 뭐를 이루어서 이동해야 된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고양이가 매우 똑똑한 뭐 매우 똑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려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매우 똑똑한 고양이를 소유하고 있는 여자아이를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얘는 그거 할까 말까? 이 문장. 이 문장 끊어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서 시작하죠. 중간에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여기 끝까지 갔죠. 그래서 그거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The house is my cousin's, its door is green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단계 그 집은 나의 사촌의 것이다. 그것의 문은 초록색이다. 그럼 2단계 문이 초록색인 그 집은 나의 사촌의 것이다 했죠. 그러면 3단계 반복된 거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 놔두면 안 돼. 다시 이렇게 반복된 게 여러 개 있을 때는 다시 2단계로 돌아가서 내가 만든 문장이 뭐였어? 문이 초록색인 그 집은 나의 사촌의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걸 선행사 하기로 했다? 됐습니까? 더 하우스를 선행사 하기로 했죠. 그러면 요거니까 얘가 it도 될 수 있고 it도 될 수 있고 목적격 it도 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it이 됐어. it가 됐어 참. 그러니까 얘가 뭐로 바뀌고 후스가 되고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있고 덩어리 이루고 있죠. 뒤에 명사 있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 읽어볼까? 더 하우스 Whose door is green is my cousin's. 읽어보세요. The house whose door is green my cousin's. 그래서 이건 그거 할까 말까?
그거 할 하면 뭐가 돼? My cousins. 자, 이 내가 아주 간단하게 내가 그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그거. 이 그거라는 게 여기에 is가 올지 are가 올지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됐습니까? 아, 이거 it is잖아. 여기서 시작해서 야, 여기서 끝났고 그러면 주인공은 선행사야, 관계사절이야? 선행사가 주인공이잖아. 얘는 그냥 꾸며주는 하인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얘 쳐다보고 it 해야지 뭐 얘 쳐다보고 it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이 초록색인 그 집은 나의 사촌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뭐 주의사항 해놓고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일 때 whose 대신에 of which로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어디에서는 대화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그럼 대화체에서 거의 안 쓰이면 그럼 어디에는 많이 쓰일까요? 문어체라 그러죠. 이걸 구어체라 그러고요. 입구자에 대화체를 다른 말로 구어체에는 쓰이지 않고 대신 문어체에는 많이 쓰입니다. 문어체는 어디에 볼 수 있죠? 문어한테 가면 있나? 책 속에서는 많이 발견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왜 도대체 왜 후스 대신에 of which를 왜 쓸 수 있는지를 내가 증명할게요. 자, 왜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일 때는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왜 쓸 수 있는지 한번 증명해보자. 여기 나왔던 예문을 가지고. 원래 이 문장이었죠?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런 표현 한번 영어로 만들어볼까? 그 책상의 다리 데스크스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죠. The legs of the desk. 됐습니까? 자, 그 말은 뭐냐? 사실은 it door가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The it를 안 쓰고 싶어, 나는. The door, the house를 또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란 말이야. The door of the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house is my cousin's. 그 집은 나의 사촌의 것이다. 뭐의 뭐는 그 집의 문은 초록색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문이 초록색 이게 꾸미러 가기로 했잖아. 그쵸? 맞죠? 그러면 꾸미러 가기로 한 것까지 다 정하고 나면 못 찾기. 반복된 거 찾죠. 그쵸? 그럼 반복된 거 찾았으니까 얘가 꾸미러 가기로 했으니까 얘가 뭐 적절한 관계사로 바꿔야 되겠네. 그쵸?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그러니까 더 하우스 대신에 뭘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얘가 제일 앞으로 가야 되죠. 위치가. 근데 혼자 못 가겠네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가 된다? 완성된 문장이 뭐가 된다? The house of which the door is green is my cousin's. 뭐라고요? The house of which the door is green is my cousin.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후스를 쓸 수도 있는데 후스를 쓰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요
My the book 이란 표현 본 적 있어요? My the book, my the car, my the friend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냥 my friend, my book, my car 이러지. My와 같은 소유격하고 누구하고 안 친하다? 관사하고 안 친해.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만나본 문장은 뭐였다? The house whose door is green is my cousin's 라는 문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다? Which the door is green is my cousin's.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선행사가 뭐인 경우? 사물 또는 동물일 때 마치 책상 다리 legs of the desk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of which를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사람일 때는 whose를 쓰지만 그리고 원래 원칙이었어. 원래 of which를 쓰는 사물일 때는 of which 내가 관계사라는 파트 문법을 배울 때는 사물일 때는 of which를 쓰기도 한다라고 배웠어. 근데 언어라는 게 자연과학이 아니잖아. 사이언스가 아니잖아. 랭귀지라는 학문은 그냥 사람 간의 약속이잖아. 약속. 응? 마치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듯이 그런 학문이 아니잖아. 영어라는 학문은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약속이 변하면 규칙도 서서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배울 때는 후스를 쓰고 사물이 사람이 아닌 사물이 선행사일 때는 후스 또는 오브 위치를 쓰기도 한다라고 배웠는데 이제 한 몇 년 지난 거야. 내가 영어 배우고 나서 네가 배우는 거니까 이제 내가 중학교 때 한 5년 전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네가 배울 때가 되니까 이제는 of which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라고 배우는 거야 지금은. 언젠가 네가 만약에 영어를 가르칠 때가 되면 of which는 아예 얘기도 안 할 때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of which를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책에 쓰여 있는 건 사람들끼리 하는 말은 변하기가 쉽지. 왜? 말의 규칙은 눈에 보여? 내가 말하고 나면 흩어지고 안 사라지고 소리에 에너지만 남는데. 하지만 글로 써놓은 건 쉽게 바뀌어? 누가 막 어떤 규진이가 마음먹고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of which를 전부 다 whose로 바꿔 써놔야지 이러면서 막 온 세상 도서관 다니면서 whose 막 다 찾아갖고 of which로 바꿔놓다 보면 이제 의문사의 whose인데 잘못해갖고 of which로 막 바꿔놓고 막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하겠죠. 책 속에 있는 건 쉽게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of which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옛날 규칙 중에 of which를 쓰는 규칙도 있었고 그게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The desk's legs라고는 안 하기 때문에 The legs of the desk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알맞은 거 골라보라는 거고요. 뭐 여기에 runs a hotel이 나오네. 그렇죠. runs a hotel. 드디어 이제 run을 달리다라는 뜻 말고 다른 뜻도 있다는 걸 찾아볼 때가 됐어. run의 다양한 뜻 중에서 runs a hotel과 어울리는 거, run a hotel과 어울리는 뜻을 찾아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whose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해라. 아우 재미없어. 아우 B에 1, 2, 3, 4 꼴도 보기 싫다. 야. 아우 전부 다 소유격이 어디에 있어? 제일 앞에 있어. 아우 재미없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요 얘기는 하겠죠.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Growing Bad Bones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인티드가 있는데 이 페인티드가 두 번째 녀석일까 세 번째 녀석일까 궁금합니다. 페인트의 3단 변신, 페인트, 규칙 변화할 테니까 페인트, 페인티드, 페인티드. 내가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두 번째 녀석은 동사의 두 번째 형태는 뭐라 그랬지? 과거형이고 뭐가 들어있다? 디드가 들어있다 그랬지. 세 번째 녀석을 보고는 PP형, 과거분사형이라 했는데 뭐 바뀐 무슨 시라고도 불러? 이라고도 불렀지. 됐습니까? 허즈번드가 뭔지는 알죠?
예, 허즈번드 반대말 W로 시작하는 말 있죠. 코치도 보이고요. 코치는 알지? 코아치 뭐 이러고 있지 말고요. 코치도 코치. 그 다음에 우리는 창문이 모두 깨진 차한대를 봤다. 뭐 끝나읽기 표시하면서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나는 생명의 위험에 빠진 아픈 동물 한 마리를 봤고, 머리카락이 갈색인 그 소년은 누구니? 뭐 끊을게 쭉쭉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몇 문장을 몇 문장 하기 때문에 두 문장을 한 문장 하기 때문에 동사농 새끼들 생긴 꼬라지를 잘 해야 되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두 문장으로 분리해서 생각해 보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관계대명사 whom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뭐 미리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만 뭐가 뭐이며 선행사가 사람이겠어 사물이겠어? 선행사가 사람이겠어 사물이겠어? 당연히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격일 때 목적격일 때 그때 관계대명사 whom 또는 who를 쓸 수 있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냐?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원칙상은 whom이지만 who를 쓰기도 한다. 이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의문사도 마찬가지야. 누구를 너는 사랑하니? 라는 원래 원칙대로 하면 whom do you like야. 근데 원래 원칙은 whom do you like 였지만 서서히 언어라는 게 변해서 whom do you like 해도 되지만 who do you like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who는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도록 규칙이 흐트러진 거야. 그럼 목적격이란 얘기가 뭐냐? 자, 그러면 또 만나볼까요? 좀 그런가? 뭐 할까? Call. 안 좋은 것만 자꾸 나오냐? 오케이.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몰라 이거? Fault 자 Fault. Fault가 뭔데? Fault. Fight의 과거 아니야? 헤이. 됐습니까? 나는 어떤 남자애 좋아하고 형이랑 싸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더 보이는 여기에 들어갈 때 he가 될 수도 있었고 his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엔 뭐예요? him이 됐죠. 됐습니까? 다음 2단계? 2단계는 영어는 그대로 쓰죠. 그쵸? 그래서 뭐? My brother with him. 2단계인데 그렇게 합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인가봐요. 여기 아이는 그쵸? 로미오인 것 같아요. 아, 줄리엣인 것 같아요. 얘는 로미오고요.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쟤 누구지 관심 가지다 사랑에 빠지는 뭐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하면 2단계에선 요거까지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다음 단계는 뭐 하는 거죠? 다음 단계는 뭐예요? 3단계는? 반복된 겉찾기. 네?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된 건 뭐? 도보이하고 힘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4단계는 뭐예요? 적절한 관계사로 바꿔줘야죠. 얘를 건드릴 생각 하지 말고요. 얘는 주절이니까 안 바뀝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힘을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 훔 또는 후로 바꿔주면 되겠죠. I like the boy my brother fought with. 그리고 얘는 의문사가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앞으로 이동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주격관계사일 때는 4단계하고 5단계가 그대로 영어 문장에 똑같이 생겼었어.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달라질 때가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런 경우죠.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드디어 뭐 할 준비 끝? 합쳐질 준비 끝. 합쳐진다고 해서 얘를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뭐 뒤에다가? 선행사 뒤에다가 삽입시켜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읽어주세요. I like the boy whom my brother fought with. I like the boy whom my brother fought with. 나는 나의 형과 싸웠던 남자애를, 오빠와 싸웠던 이 낫겠네요. 남자애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목적격 관계사 훔 또는 후는 선행사가 사람이고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시, 문장 분리시. 선행사가 남자였다면 힘이 되어서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목적격 관계사의 특징입니다. 목적격 관계사 뒤에는 당연히 뭐가 올 수밖에 없어. 주어랑 동사. 나의 형이 나의 오빠가 싸웠었다가 whom my brother fought with이 보였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사 특징은 바로 who나 whom 뒤에 my brother fought with 같은 게 나타나고 그 다음 목적격 관계사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좀비는 반드시 때려잡아야 됩니다. 좀비 죽었는데 되살아나고 막 걸어다니고 있으면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 이게 목적격 관계사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뭔 소리예요, 선생님? 갑자기 좀비는 뭔 얘기입니까? 자, 지금부터 틀린 문장을 쓸 건데요. 이거는 얘기는 안 됐다.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 그거 할까 말까? 그거 해야지. 그거 하면 he was very handsome이지 뭐. 그쵸? he was very handsome. 저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 싶은 것 같아. The boy whom you talked with him was very handsome. 나 지금 아 무서워 죽겠어 막. 아 지금 이 문장 보니까 막 아 무서워. 무서운 문장이야. 아 무서워. 빨리. 어, 이 문장에 초간단어는 he was very handsome 이라고 벌써 얘기했고 어. 어디가 틀렸을까? 무서워 죽겠어 이 문장. 어? was가 틀렸어?
was를 뭐로 고쳐줄까? is로 바꿔. 왜 그래야 되는데? 팩트라서? 아니야. 이거 팩트가 아니야. 무서워 죽겠어. 때려 잡았다. 이제 마음이 놓이네. 좀비가 막 걸어다녀. 좀비. 좀비다. 이런 게 어딨어. 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네가 함께 대화를 나눴던 남자아이가 잘생겼었다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바로 좀비란 말이야. 얘가 바로 좀비야. 얘가 왜 좀비인지 한번 볼까? 일단 얘가 좀비인 이유는 첫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석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문장 분리해보면 당연히 드러나는 방법인데, 해석을 가지고 하는 건 내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해석 능력이 개발 세발이기 때문에. 자, 얘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냐. 네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네가 그와 대화를 나눴던 그 소녀는 매우 잘생겼었다. 이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딨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워? 네가 대화를 나눴던 그 소녀는 잘생겼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얘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근데 이렇게 있어도 애들 잘 못 찾아요. 이렇게 해서 뭐가 틀렸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Talked with him. With him. 입에 착착 붙기도 하고. With him. 그래서 내가 원래 추천하는 방법은 뭐다? 두 문장 분리하는 거라며. 그러면 얘는 그거 해야 되겠네. 쭉 가고 쏙 빼야 되지. 왜? 관계사들이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The boy was very handsome. And you talked with him. 지금 뭐하고 뭐가 사라지면서 and하고 him이 사라지면서 뭐가 되고 있어? whom이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 둘이 합쳐서 whom이 됐어. 그럼 이 whom이 얘 보고 가겠지. 얘가 얘 쳐다보고 뭐라고 그랬어? 내 안에 너 있다 이러겠지. 네가 왜 또 나와? 아까 사라졌는데 왜 또 튀어나와가지고 걸어다니고 워킹 데드야.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 좀비다, 좀비.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비는 반드시 때려잡아야 됩니다. 근데 애들을 잘 못 찾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윗팀은 되게 자연스러운데 얘가 사라지잖아? 얘가 사라진 걸 한번 읽어보세요. 사라진 걸 읽어봐. The boy? The boy? The boy whom you talked with was very handsome. 오케이, 전치사 다음에 was가 뚝 나와. 되게 어색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맞단 말입니다. 좀비 때려잡아야 돼. 그래서 뭐? 좀비 때려잡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사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목적격 관계사 whom이나 who 뒤에는 누가 다가온다. The boy whom my brother fought with. My brother fought. 누가 다가 보이죠. 그러면 좀비를 안 속는 방법은 자꾸 끊어있자. 관계사 파트에서는 이거 시작과 끝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여기에 뭔가 선행사가 있겠지. 이 선행사를 안만 길어봤자 했는데 그 녀석이 또 떡하니 있어. The girl, the woman, my mother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her가 분명히 동일인인데 her로 또 있어.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파내버리세요. 헤드샷 날리세요. 알겠습니까? 좀비 퇴치해야 된다. 자, 여기 나와있는 예문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1단계 The woman is Jessica. You met her this morning. 1단계 그 여자는 제시카다. 너는 그녀를 오늘 아침에 만났다. 그럼 2단계
네가 만났던 여자는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여자는 제시카다. 그러면 3단계 네가 꾸미기로 했네. 그 다음에 사실은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지만 네가 해석한 걸로 봤을 때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여자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어느 게 선행사다? 더 워먼이 선행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워먼이 she도 될 수 있었고 소유격의 her도 될 수 있었고 목적격의 her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목적격으로 왔죠. 4단계 쓱싹 원칙대로 하면 whom. 5단계 아이고 이리 오셔야죠. 저 문장에 들어가죠. whom.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e woman whom you met this morning is 제시카. 뭐라고요? The woman whom you met this morning is 제시카. 오늘 아침에 네가 만났었단데 다짜 떨어지고 만났던 여자는 제시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그거 해야 되겠네, 그치? 이 문장은. 이 문장에서 그거 하면 뭐? She is Jessica. 두 문장 분리하면 뭐 하라 그랬어? 내가 쭉 가고 쏙 빼라 그랬지. 봐, 여기에 쭉 간 거 여기 있네. 쏙 뺀 거 여기 있고, Jessica, the woman이 her로 써. 그러니까, you, the woman whom you met her this morning 하는 순간 얘는 뭐다? 좀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또 읽어볼까요? He is the singer whom I've really wanted to see in person. In person. 직접 또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거 할까 말까? 그거 할까 말까? 나 찾고 있습니까? 그거 할까 말까? 그게 뭔데? 초간단 버전 할까 말까? 할 필요 없죠. 하면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만나고 그는 내가 직접 보기를 정말로 원했던 가수다. 어? 요거 되게 반갑지 않냐? 반갑지? 인사해 빨리. 안 반가워. 내가 여자 쳐다보고 이 말을 하겠지. 네 단어를 얘기할 거야. 네 단어. 그 네 단어가 뭐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야 이거? 계속이죠.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해왔던? 보기를 원해왔던 가수다. 반갑죠? 계속이. 현재 완료의 계속 적용법이죠. 됐습니까? have 플러스 pp. 그는 내가 과거 지금까지 계속 직접 보고 싶어 했던 가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한번 이거 볼까? 'For a long time' 이 무슨 뜻이지? 오랫동안. 오랫동안이네. 어이구 이거 또 인사했어 얘랑? 어? 인사했지? 여기에 왜 밑줄 껐는지. 됐습니까? 조용히 해. 쟤 듣잖아.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해. 그 다음에 스테이션 뭔지 알죠? 네. 스테이지야? 이놈아? 모름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얘 B
B의 1번 이거 어떻게 읽을까? Mr. Winslet. 그 다음에 Respect 알지? 그럼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B의 1, 2, 3은 뭐 해오냐 하면요, 그거 해야 될 게 어느 건지 좀 찾아보세요. 그거 뭐 C는 뭐 이거 뭐 끊어있기 표시하면 되겠고 어떤 C 찾아서 적절한 위치에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트러스트의 뜻은 모름 찾아오시고요. 누가 지금 얘기하래. 그 다음에 여기에 a lot of는 이게 many로 지금 이제 이 문장 완성시키고 나서 many로 바꿔 쓸 수 있는지 much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재미있었다 라고 돼 있는데 funny를 쓰면서 재미있었다는 표현이 안 되고요. 재미있었다 하고 싶으면 fun을 써야지 그 표현이 가능하고 여기는 웃겼었다를 하라는 얘기예요. 웃겼었다. fun은 재미있는 이고요. funny는 웃긴 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아파트 친구들 분명히 어려워할 거야. 맞습니까? 네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친구들.